이 모습이 우리 집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집입니다. 이 겉모습이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벽은 하얗고 지붕은 약간 붉은색이고 또 그 앞에는 이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부목으로 이렇게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관 앞에서 이렇게 현관 앞에도 되어 있고 안방 앞에도 이렇게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원주택 하면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잔디밭과 또 이 데크, 여기에 의자를 놓고 차 한잔 마시는 이런 낭만적인 분위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집을 구매해서 들어왔는데 이 데크 설치한 거 지금 뜰 바깥으로 마당 외곽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 데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참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년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년 이렇게 페인트, 우드 스테인을 이렇게 칠해줘야 됩니다. 칠해주지 않으면 썩습니다. 이게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방부목일지라도 이게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잔디 심는 거, 또 이렇게 데크를, 우드 데크를 설치하는 거, 이런 것은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또 작년, 재작년에 2년 동안 이게 색을 칠해서, 우드 스테인을 칠해서 이 정도입니다. 올해도 장마 전에 이것을 칠하려고 이 우드 스테인을 사놨습니다. 페인트를 사놓고 귀찮아서 칠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장마 다 지나고 지금이 9월 말입니다. 9월 말에 이렇게 이제 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통에 이게 퍼렇게 보이죠? 이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축축하니까 곰팡이가 슬겠죠. 그래서 전원주택에 이렇게 우드 스테인을 가지고 방부목을 가지고 이렇게 데크를 설치하는 것, 이것은 비추입니다. 비추. 가급적이면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처럼 데크를 설치해 놓고 폼 잡다가는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이거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하려고 하면은 이 것들을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꽃이 이게 가장자리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 꽃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물건들이 있는 것도 다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치우고 또 그 깨끗이 쓸고 또 페인트를 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드 스테인입니다. 우드 스테인은 이것을 잘 세워줘야 됩니다.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좌삼 우사 좌삼 우사 이렇게 돌렸습니다. 따라가지고
해야지. 이끼가 뛰어갖고 이제 상황이 안 좋구만. 청소를 하고 있어야지. 청소 다 했는데 이끼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청소를 다 하고 있어. 위에다 덧칠해가지고 이끼가 못 자라도록 하는 것 같아. 아, 3시간째 지금 페인트 칠하고 있습니다. 3시간째 하다 보니까 아이고 허리 아파라. 아이, 이제 철푸덕 비정한데서 칠합니다. 아, 이 페인트 칠하기가 취미이거나 아니면 특기이거나 아니면 취미와 특기가 없으니까 이것을 취미나 특기로 삼겠다 하시는 분은 이것을 강추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분들은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아, 이런 걸 이 우드 데크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아, 한 10분, 20분은 괜찮은데, 예,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이거. 예. 다리 아프지, 허리 아프지, 손 아프지, 뭐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아예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깨끗합니다. 지금, 예, 뒤를 보면은, 이렇게, 실어놓으면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깨끗하고 좋기는 좋은데 이 좋은 것을 보고 느끼기에는 이게 노력한 아 이게 공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지금 저도 칠하는 것이지 지금 없다면은 절대 칠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을 칠해야 되겠습니다.